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봉한 영화 에이리언 로뮬루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화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새로운 챕터로 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 개봉되었습니다. 에이리언 로뮬루스는 공포와 SF 장르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은 에이리언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에이리언 시리즈는 197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첫 작품 에이리언으로 시작된 이후 독창적인 세계관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죠. 이번 영화는 에이리언 커버넌트 이후 7년 만에 개봉된 신작으로 팬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디 알바레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그는 공포영화 이블데드와 스릴러 맨 인 더 다크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이번 작품에서도 그의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연출이 돋보입니다. 또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해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영화는 2142년을 배경으로 시리즈 1편과 2편 사이의 시점을 다룹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잭슨 행성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레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합성인간 앤디를 남동생처럼 여기며 함께 살고 있죠. 레인은 또 다른 식민지인 이바가로 이주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인 타일러가 잭슨 행성을 탈출해 이바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야기는 급격히 전개됩니다. 레인과 앤디는 버려진 우주기지 로뮬루스에 잠입해 동면 장치인 포드를 빼내려 하지만 그곳에서 끔찍한 생체 실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내 깨어난 에이리언에 의해 하나둘씩 동료들이 희생되기 시작하고 레인은 필사적으로 로뮬루스에서 탈출해 이바가 행성에 도착하려 했습니다. 과연 레인은 에이리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바가 행성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에이리언에게서 추출한 DNA는 과연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줄 불로초가 될 수 있을까요? 영화는 시리즈 특유의 음산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캐릭터들과 설정을 통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오랜 팬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리언 로뮬루스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요소들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레인과 앤디의 관계를 통해서 AI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관객에게 깊은 몰입감을 줍니다. 이 영화를 통해 에이리언 시리즈가 어떻게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